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,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한 개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처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. 인면으로 생각해보면 다양함은 사람들을 생동감 있게 하고 무료하지 않는 신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은 하나로 집중할 수 없게 하고 파괴적인 칼날처럼 사람과 공동체를 다양함이 갈라놓기도 합니다.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양함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. 그래서 타고난 개인의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여 이 다양함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자신이 타고난 능력으로만은 급변하고 다변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이러한 버거움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. 그래서 모든 파괴적인 다양함을 보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은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.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탱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양한 삶을 서로를 위한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.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우리가 있는 이 자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서로에게 행복한 삶의 이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